모든 사람이 타이거즈처럼 스윙을 하고 싶어 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타이거즈처럼 스윙을 하고 싶은데요. 타이거즈처럼 스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, 오늘 그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네 가지를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네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. 그 네 가지의 요건이 빠지거나 모자랄수록 타이거우즈처럼 스윙하기가 어려워지시겠죠.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알겠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? 우리가 뛰는 법을 몰라서 우샤인 볼트처럼 못 뛰는 게 아니죠. 똑같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.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근력입니다. 자, 근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, 자, 클럽을 왼손으로 들었습니다. 자, 이거를 들 수 없다 그러면 타이거 우드처럼 스윙을 할 수 없겠죠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, 골퍼들이 원하는 게 바디를 잘 쓰는 바디 스윙인데요. 그 바디 안에서 손팔이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바디의 움직임을 보여도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공을 칠 때 몸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공을 조금 더 세게 스매시백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치는 게 몸을 잘 써서 치는 것일까요? 아니죠. 지금 이건 다분히 제가 이 클럽을 드는 이 손의 악력의 힘하고 손목의 힘, 그리고 팔을 떨어뜨려서 휘두르는 다분히 제 손의 힘으로 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이 여성 골퍼들과 남성 골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인데요. 여성 프로들이 남성 프로들보다 공이 탄도가 낮고 비거리가 안 나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왼손에 들어서 팔이 내리면서 팔뚝의 회전에 의해서 공을 치는 게 부족하다면 기본적으로 악력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근력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. 그럼 두 번째 유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근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유연성. 좀 전에는 제가 몸을 돌리지 않고 손팔의 힘으로만 쳤는데요. 지금처럼 치는 것보다는 몸이 제자리에서 몸통의 회전이 골반의 회전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때리는 게 아무래도 원의 크기가, 자, 팔이 이렇게 가 있는 거랑 몸이 빠지는 거랑 원의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유연성을 체크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. 제자리에서 몸통의 회전을 해보시고요. 골반의 회전을 해보셨을 때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고,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가동 범위가 작다면, 그렇게 크지 않다면 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 좋은 스윙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럼 근력과 유연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순발력입니다. 자, 제가 좀 전에 스매시백을 칠 때 손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놓고 때릴 때 순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공을, 이 스매시백을 순간적으로 세게 때릴 수 있는 스피드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자, 저희는, 자, 지금 이거는 다분히 유연성은 빼고 근력과 순발력에 의해서 치는 건데요. 이 골프는 순간 힘의 동원 능력이 되게 좋을수록 장타를 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몸이 기민하다 그러잖아요. 기민하신 분들은 이 클럽을 어쨌든 든 상태에서 순간 힘을 잘 쓸 거고, 순발력이 떨어진다면 공을 때리는 지금처럼 파워가 줄어들겠죠, 아무래도. 네. 그래서 순발력을 만약에 없다면 순발력을 올리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. 그래서 타이거즈는 천재적인 골퍼잖아요. 그냥 잘 치는 것 같지만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. 하루에 뭐 기본 1시간, 2시간 에브리데이 트레이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.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협응성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클럽이 1번, 팔이 2번, 몸통이 3번, 골반이 4번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다운스윙을 할 때는 어떤 게 먼저 움직여야 되죠? 여러분, 골반이 먼저 움직여야 되죠.
자,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, 골반이 움직이게 되면 몸통이 회전을 할 거고,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클럽이 들어오는 이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는 이 4행정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순서가 골반, 몸통, 팔, 클럽 샤프트 순서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공을 때려내는 건데요. 이 코디네이션, 협응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골반이 먼저 움직이라 그랬을 때 몸통이 먼저 가기도 하고, 골반, 몸통이 막 잘 들어오긴 했지만 팔이 너무 시간이 늦게 옴으로 해서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. 이 코디네이션을 쉽게 얘기하면 춤을 못 추는 분들이 보통 협응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할 때 이 스윙이 리듬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춤을 못 추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. 백스윙이 올라가서 골반이 오고 몸통이 오고 팔이 오고 클럽 샤프트가 오고, 이 협응성이, 자 그러면 근력이 좋아야 되고요, 유연해야 되고요,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요, 협응성이 있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그 네 가지를 다 집약해서 스매시백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골반, 몸통, 팔, 클럽, 샤프트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저는 쳐도 어느 정도는 순서를 발휘하게 되는데, 만들어낼 수 있는데,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상체가 먼저 가거나 들리거나 골반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팔이 너무 늦게 온다거나 이런 건 이제 협응성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건데, 협응성은 근력과 유연성과 순발력이 어느 정도 다 좋아야 코디네이션 능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은 골프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빨리 스윙이 만들어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고요.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이 빠진다거나 뭐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가 다 안 좋으면 레슨을 매일 가서 받아도 안 되는 분들은 이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. 자, 그러면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레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